12월 30일 기상정보입니다. 2020년을 하루 남긴 오늘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어제보다 아침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떨어졌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기온은 더 낮겠고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까지 발효 중에 있습니다. 한편 찬 공기가 비교적 따뜻한 서해상을 지나며 해기차로 생긴 눈구름이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하게 발달해 토요일 오전까지 영향을 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에 강한 바람이 부는 가운데 구름 많고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내일까지 최대 20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전라도와 충청도 지역은 1cm의 약한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강한 바람이 부는 가운데 구름이 많겠고 서해안 지역으로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눈은 경기 지역까지 확대되겠고 경기 지역은 최대 1cm 미만의 약한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12도, 계룡 영하 14도, 대구 영하 9도이며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영하 4도, 계룡과 대구 영하 1도입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전방 지역 지상 작전에 일부 제한이 있겠고 눈구름의 영향으로 서해안 지역 항공 작전에 일부 제한이 있겠습니다. 또한 파고가 높게 일어 전 해상 해상 작전에도 일부 제한이 있겠습니다. 주간 기상입니다. 이번 추위는 새해 첫날인 금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 금요일 낮에는 기온이 다소 오르겠지만 평년보다 추운 날씨는 다음 주까지 지속될 전망입니다. 공군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